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리몬스터라는 게임이고요. 별점 4.1에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게임인데도 우리나라에서 별점이 4.1이라는 아주 별점 높은 게임이죠. 외국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별점도 높고 왠지 남들이 안 했을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좀 남들이 안 했을 것 같은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꺼놨네? 소리가 아예 없군요. 남들이 안 했을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고블린이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메인 스크린샷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제가 일본을 몰라서 막힐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같이 좀 즐겨보죠. 스탑입니다. 뭐라는 거지 이게? 잉글래시. 일본어. 잉글래시로 해야겠죠? 아니야, 일본어로 하자. 어차피 영어 못 읽는데 일본어로 하면 변명거리라도 있지. 그치? 좋아, 가자. 이게 댓글 써 있는 걸로는 무슨 소설 원작이라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주인공이 고블린인지 아니면 마스코트가 고블린인지 모르겠는데 메인에 고블린 모양이 있었고요. 리몬스터라고 돼 있으니까 몬스터가 주인공일 수도 있겠네요. 하긴 몬스터 헌터도 이름은 몬스터인데 몬스터 때려잡지. 가봐야 알 테니까. 스크린샷만 보면은 인간 비율이 거의 없었고 몬스터가 많았거든요. 몬스터가 주인공일 수도 있겠네요. 뭐 인간이 죽으면 몬스터가 주인공이 난뭔 상관이야. 재밌으면 되지. 근데 왜 이렇게 다운을 받죠? 퀄리티가 높은 게임인 것 같은데 난한 10분, 20분짜리 게임인 줄 알았는데. 봤는데 금방 반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다운로드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잘 만들어진 게임인 것 같네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편집을 하던 걸 로딩을 로딩이 빨리 되면 안할 겁니다. 편집을 해서 올리면은 로딩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스카이림도 했고 와치독스도 했고 모바일 게임 하나 넣어줘야지. 스카이림이 이번에 재밌는 모드가 들어가서 좋아수가 나올 것 같은데 와치독스는 역시 바닥일 테니까 스카이림 와치독스 몫을 다 메꿔줘도 새로운 새로운 게 필요합니다. 자, 로딩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한번 찾아볼까? 되는 동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리몬스터가 뭔지. 너무 진행 안 되면은 유튜브에 안 올릴 거기 때문에 구글에 찾아보죠. 리몬스터 뭐 이게 마루마루 리몬스터 만화책인가 본데 이미지로 보자. 만화책이네. 만화책을 게임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런 것 같죠? 한번 나무 위키로 볼까? 자, 아직 로딩이 안 됐으니까 같이 보죠. 자, 이거네요. 이 세계 전생물 판타지 라이트로벨, 흔해 빠진 양파 전기를 지닌 만화, 그리고 몬스터의 전생화, 인간의 무한 레벨업을 보는 재미 B급의 정점, 그의 동료는 뭐 술자리 어쩌고저쩌고 편의점 들렸는데 스토커한테 살해당해서 항생을 한다. 아, 이런 설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인족은 랭크업이 가능하다. 100레벨 되면은 고등 종족이 될수 있다. 알겠다. 아, 근데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얘가 원래는 저기 뭐냐 인간인데 뭐 죽어서 다른 데로 갔는데 기존의 몬스터 게임 보면은 레벨을 최대까지 올린 다음에 뭐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한 단계 높게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뭐 플레이 화면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작해 보죠. 소리가 나오네요. 제발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못 읽겠어. 리몬스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깨어났죠. 아, 너무 크다. 머리 아프다. 자, 대화를 겁니다. 아마 뭐 아까 찾아봤으니까 지금 죽어서 이 괴물로 태어난 다음에 얘는 뭐냐? 얘도 괴물이야 그럼? 너무 뜬금없는데?
아, 내 이름 짓는 거겠죠? 영어 되지? 영어도 안 되면 안 돼. 아, 한국어 돼? 한국어로 해야지 그럼. 한국어 안될것 같은데, 일본 게임이라서. 좋아. 내가 누군지 지금 물어보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차근차근 해보죠. 뭐 이런 거다 내용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초반 부분은 기본적으로 튜토리얼 하면서 이제 슬슬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하는 형식, 보통 이런 게임 그런 식이니까. 아니면 무슨 목적을 갖고 키워낸다던가 발전을 한다던가. 근데 여기 목적에 따라서 이 게임의 장르라던가 여러 가지가 변할 것 같네요. 이런 거뭐 그림으로 턴제 게임이네요. 갑자기 확 저렴해진 것 같은데? 로딩하면 그 부드러운 거다 어디 갔어? 아, 대체. 일단 해보자. 클릭이 돼 있는데 누구를 보내는 거지? 두 마리 있지 않나요? 다 보내는 건가? 일단 한건 보냈습니다. 아, 기분이 미묘하다. 여기 이런 게 있네. 얘는 뭐지? 모든 거예요? 방치인가? 앞으로 보내서, 아, 앞에 누가 있으면 앞으로 못 가고요. 아, 비어 있으면 보낼 수 있고요. 3 곱하기 3 9칸 짜리에서 막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체스처럼, 체스 킹처럼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다 된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만 되나? 아, 몰라요. 자, 상성 얘기하는 거 같죠? 불, 풀, 물. 아닌가?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얘 내리면 막아주지 않을까? 한 칸씩 오네. 아, 뭐야? 뭐잘 잡는 것 같고, 이거는 뭐 하다 보면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붉은 칸에 가면 불 데미지가 들어오고, 초록색은 뭐풀 데미지, 물 데미지, 뭐 이런 건. 이거 불 칸에 있는데 초록색에서 불을 쏘고. 진행해보면 알겠죠, 이런 거는. 마법사를 안 쓰면 되니까. 정 막히면은. 자!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동시켜보세요. 그럼 아래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동시키고요. 얘 이동시키고요. 얘 올리겠습니다. 내려가. 싸워! 얘가 잘 싸우네. 그냥 다한 방인데? 탱커 아니야, 마크는? 아, 이거 잘 만들었는데. 아,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캐릭터가 개성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근데 피부만 초록색이지, 그냥 인간 캐릭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얘네가, 얘가 나는, 아, 이게 내 캐릭터야? 아, 너무 잡몹처럼 생긴 거 아니야? 아, 레벨은 진짜 폭풍으로 오르네요. 플레이어 캐릭터라서 이렇게 많이 올려주나? 아, 해보죠. 이거 보면은 고블린보다 외계인 같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거. 자, 설명 그만 나오고 내가 자유롭게 놀았으면 좋겠어. 자, 이런 게임 장르 이래저래 또 핥아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굳이 언어 소통이 안 돼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될 거예요. 자, 먹여보죠. 고기죠? 이걸 보고 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순 없으니까. 일본어로 약간 다를 수 있나? 네 개를 지금. 4개를. 내 이름 부르죠. 나한테 지금, 원래 내 이름을 이렇게 두번 부른다는 거는 이제 나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원래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는 지할 말만 합니다.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나한테 목적을 부여하고 해결하라는 뜻의 떠넘김이 있는 건데. 자. 처음부터 막 동료가 많네요. 사실 고블린이라는 게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오크 같은 거는 많이 나오는데, 고블린이 이게 메인 된다는 게. 오크도 또, 반지의 제왕 같은 거면 우루카이는 이상한 데서, 알 같은 데서 튀어나오고, 알이라기보다는 뭐, 부화장 같은 데서 나오고, 워크래프트에선 또,
뭐야? 딜이 굉장히 낮은 건지 아니면은 약간 센 건지. MP가 있어야 되면 누가 때린 건데 이게? 얘가 때린 거야? 아, 쿨타임이 있어. 아, 이렇게 들어오면 전투가 이건 주죠 뭐. 야, 앞으로 뭐 MP 이거네. 자, 여기 나오죠. 한번 쳐서 해주면은 MP가 12가 소모가 됩니다. 쿨타임이 지나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아, 더 해보죠. 일단 한 대 쏘고. 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쏩니다. 뭐야? 뭐 어쩌라고? 쏘라는 거 아니야? 이거를 아 모아서 쓰라고? 아 이렇게 쓰면은 데미지가 약간 늘었네요. 그냥 한 번 더 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풀타임적으로. 만화 제한이 있나? 자, 아 내가 얘가 주인공 캐릭터가 때리는 게 맞나 보네 그럼. 야 넌 뒤로 가. 불안하다 야. 아 좋아요. 아 앞칸이 비어 있어야지 불을 쓰는구나. 얘가 불칸에 있을 때 얘가 불마법을 쓴다고 마법사가. 아 알았어. 자 알겠습니다. 자 보스. 보스겠죠? 아 곰.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갑자기 이거. 잠깐만.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아 진영을 짜서 그럼 돌아. 아 일단 아 진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떻게 했게 이거를. 아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지. 주인공은 살아야지. 200. 아 이거 스토리상 지는 거 맞죠? 야, 일본 게임이라 그런지 되게 파격적이네요. 지금 한번 덜컹하고 쓰러지는 소리 들렸는데. 아까 그 피부 이상한 애랑 뿔 달리는 몬스터죠? 그니까 나중에 후반되면은 강화하는 형식으로 거기까지 만들 수 있다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도와주네요! 뭐 이렇게 생겼냐? 미노타우로스 같은 건가? 자 이렇게 하면은 주변으로 네 칸 이렇게 쓸 수 있다. 아, 내 건 안 맞네? 이것도 내 칸! 여기다. 아, 이렇게? 딜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세 칸! 여기다 쓰자, 그냥. 쓰고, 이거 쓰고, 쓰고. 얘는 그럼 평타가 없네. 다른 애는 자동이고, 기술로만 쓸 수 있구나. 딜을 돌고 있어서 그런가? 주변 적들이 몰려오면, 이거는 강화. 이거 쓰라는 거죠? 얘한테 쓰라는 거야? 뭐야? 이거 써보자. 여기 우리한테 쓰라는 거죠? 얘한테 써보면 알겠지. 아, 데미지네, 그냥. 30. 이거 쓰겠습니다. 너무 센데? 튜토리얼에서 막 쩔어주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센 걸 보면은 눈이 버려요. 약한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재미가 있지. 지금 막 쩔받으면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얘네도 차지를 쓸 수 있다? 왜 차지를 얘가 하냐? 얘 너가 쓰는 거야? 너가 쓰는 기술 아닌 것 같아 누가 봐도? 아니야 그냥 쏴. 아 좋아요. 얘 주인공만 지켜줍니다. 다른 것들은 쎄서 비벼질 것 같으니까. 좋아! 불. 아, 너무 센데 얘가? 좋아!
점심 안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클리어가 되고 능력에 따라서 나옵니다. 이거는 뭐 물음표 랜덤이나 그런 거겠죠? 상태 이상 기술과 버프 기술이 아니고 이거는 뭐 회복? 이게 강화. 아, 강화 디버프, 아, 버프 디버프 회복 뭐 공격 이런 쪽이 같네. 이런 건 무속성 데미지 뭐 이런 거겠죠? 자, 보죠. 자, 얘는 맥스네. 100레벨 찍어야지 강화된다며. 많이 올려준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뭐야? 아, 나한테 주는 거야? 좋은데? 재밌는데? 혼내빛, 혼내빛. 저거라면은 글램모린에서 나왔죠? 아닌가? 15. 뭐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냥 뭐 강해져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자는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얘네가 센 애들이 있는 거 보니까 딱히 뭐 지금 목적이 뭔지 모르겠네요. 예. 또뭐 어디 뭐 위험하다던가 뭘 부흥시킨다던가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냥 센 애들이 다 있으면은 나중에 제가 죽던가 하나? 자. 아,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내 파티 멤버고요. N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마 등급 같죠? N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자, 얘는 50까지 올라가네. 이건 뭔데? 뭐야? 얘를 눌러서 재료로 써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다. 야, 다 어느 게임에나 있는 그 기능이죠. 키만 보면 돼요.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키를 눌러서 어떻게 상호작용 되는지만 그것만 보면 됩니다. 가챠도 있고요. 일본 게임이라서 아마 우리나라 게임만큼 가챠가 과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해보죠. 이건 뭐 슈퍼 레어 뭐 그런 거겠죠? 울트라 레어 뭐 그런 거겠죠? SR이니까? 이건 노말 플러스 같은 거고. 자, 아래 배치합니다. 아, 챙긴 게 전혀 다른 장르로 가버린 것 같은데. 20 다이아. 아, 출석 체크. 오늘만 할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만 할 거기 때문에, 예, 단편 영상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출석 체크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만 갖고 놀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주인공으로 할 겁니다. 나 주인공 좀 강화시켜 주고 싶은데 그 슈퍼 레어 집어넣으면 안 되나 여기다가? 뭔데? 아, 레벨이 올라가면은 100으로 올리면은 다음 걸로 변신시킬 수 있다고. 아, 이렇게? 이건 뭔데? 뭐야 이거? 아, 종류야? 100이 되면, 여기서 100이 되면 뭘로 진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들은 뭐죠? 다른 부가적인 필요한 것 같은데? 위에 건 없네요. 그냥 바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몬스터를 점점 더 강화시켜가는, 강화라기보다는 뭐 진화시킨다고 해야겠죠? 진화시켜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필요한 재료가 있고,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건 재료가 필요하지 않은 변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보죠. 재밌을 것 같네요. 내 캐릭터를 역시 강화시켜줘야죠. 주인공이 세야지 재밌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 이게 아무래도 내 캐릭터 창이고, 이게 던전이겠죠. 이게 집이고, 이건 모르겠네요. 자, 가죠. 얘는 그만 볼 겁니다. 아이템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스템을 쓰러 가죠. 3웨이브가 있고요. 스태미너 4개를 소비한다고 써 있는 것 같죠. 얻을 수 있는 보상 목록. 누르면 되나? 아, 뭐야. 아, 나내 파티로만 할 거야. 아, 빼줘.
강제입니까? 뭔가 능욕인데? 나 얘는 위치 바꿀래. 아, 위치도 못 바꾸냐? 아, 진짜 치사하네, 이 게임 이거. 한번 박아놓으면 못 바꿔? 이거는, 이거 바뀌는 거잖아. 이름을 이렇게 써놔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 이게 지금 같은 편이고, 레벨 1에 F라고 써있네요. 얘가 더 좋은데? 일단 가죠. 오케이. 이건 뭐야? 아, 스킬이 하나밖에 없다고? 아, 갑시다. 주인공 스킬인 것 같죠? 스태미너 소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일본 게임이면은 아마 노가다 요소 같은 건다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게임이 워낙 세게 나오기 때문에. 아, 충전을 미리 여기서 하고 가야 되나 보네. 얘 세니까, 아, 자, 야, 올라가라. 빠지고. 아우, 이거, 씨. 살벌하네. 아, 넌, 얘는 뭐길래 뒤에 있는 거야? 제가 다 막아주겠지. 아, 내비 둡니다. 아, 이거 먼저 뭐 때려잡는다고 해서 경험치 더 먹고 그러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차지를 해서, 최대치로. 최대치 한걸 치고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아, 좋아. 불칸에 있기 때문에 불 데미지를 맞고, 풀칸에 있으면은, 그냥, 모르겠고요. 두배 속도 있네. 1.5배속. 3배속! 3배속도 있어! 야, 화끈해, 화끈해! 3배속 충전! 좋아! 3배속 괜찮네. 해보자. 얘막 올라가는데? 얘가 나보다 센 앤가? 너무 막 올리는 거 아니야? 100레벨 되면은 변신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00레벨을 보통 단계가 있는 게임은 좀 약할 단계일 때 레벨이 낮잖아요. 상황이 좀 낮은 편인데. 그냥 100까지 올린 다음에 지난 19 다시 100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류의 게임이기 때문에 레벨 좀 후하게 주나 보네요. 뭐 친추하라는 거겠죠? 친추할 생각 없습니다. 자. 다음 맵, 이거는 아마, 뭐, 도전하는 탑 같은 거 같고, 탑 모양이잖아요. 이건 뭐, 요일 던전, 뭐 그런 거겠지. 아니면 뭐, 이벤트 던전, 무덤 모양 있고요. 도와주는, 뭐야. 레벨이 안, 에? 웨이브는 무한이고, 10의 스태미너가 소모된다. 라고 합니다. 해보죠. 아, 추가를 못 데려오네. 아, 근데 이거, 마병을 다시 짜면 안 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아나얘얘 강화하고 싶은데 그 로딩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거 되게 풀스 게임 같지 않습니까? 로딩이 뜨니까 반다이 게임 같지 않습니까? 풀스 2 시절. 아 근데 그럼 주인공 캐릭터는 여기 목록에 안 뜨는 거야? 아 주인공 캐릭터는 따로 해주는 건가 보구나. 아, 두 번째 이게 뭔 차이야 이거 세기가? 아 멤버 위치. 얘를 뒤로 보내고 법사를 일로 보내고요. 얘를 일로 보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얘는 뭐센 놈이니까 잡겠죠? 알아서. 예, 두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주인공만큼 이거 진영을 짠 다음 저장하는 것 같은데 내 저장키를 모르거든요. 저장키를 모르거든요. 일본어라서 몰라요. 저장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가? 나 주인공 가운데지. 예. 주인공 가운데 해야죠.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좀 약한 애를 앞에 세우고 아니야 바꿔 이렇게 하고 이건가? 아 저장키가 뭔데 이거야? 아니, 이건 표시키고. 되네. 그냥 오케이 하면 되네. 아, 뭐야. 내가 잘못 다른 걸 눌렀었나, 그럼? 원래? 스킬. 재료 목록.
스킬 저장되어 있는 목록 같죠? 주인공 캐릭터 보겠습니다. 아, 나 새로운 걸좀 얻어서 강화시켜주고 싶습니다. 딴건 몰라도 진화 한 번쯤은 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변신하는지 궁금하고요. 100레벨부터 변신을 한다고 하니까 2단계로 가죠. 얘네들 데려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가면 안 돼. 나 혼자서 데려가야 돼? 혼자 하고 싶은데? 근데 얘네 나만 센게 있으면 존재감이 좀 미흡해져서 얘로 하죠. 일자리로. 이런 애가 나오냐? 어떻게 지 맘대로 들어가냐? 여기 이리로 보내면 안 돼? 너 어때? 하자. 보냅니다. 100레벨 찍을 수 있을까 오늘 안에? 해보면 몰라요. 또 이거 제 생각에는 업적 같은 거 보상으로 처음 거는 쉽게 나올 것 같거든요. 아이씨, 뭐 이렇게 느리게 게임을 21세기에 빨리 아 진짜 되게 불편하네 이거. 이렇게 이 너무 약한데? 좋아 좋아요. 게임 하는 게좀 이상하다. 좋아. 3회 보니까 위에서 오네. 어디서 본지 모르니까 이거. 어우, 네, 나 드디어 나 때린다. 나 반격 안 하는 거 같죠? 아, 하는 거야? 자세를 보니까 모르겠어. 아, 하고 있네. 레벨에 비해서 밥값을 못하네요, 우리 플레이어 캐릭터는. 아, 맞을 때마다 스킬을 초기화 되네. 그냥 써, 그럼. 그냥 써. 그냥 쓰고. 아, 죽었어. 아, 좋아요. 싸움 도중에서 계속 위치 변경을 해줘야겠다. 한 칸씩 빼서 다. 아, 죽어서 경험치 못 받네요. 아, 쟤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레벨 높아지면은 버릴 것 같기 때문에. 댕댕이. 마법사라는 걸 싫어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댕댕이도 약간 등급이 다 나뉜 것 같죠, 방금? 노란색도 나오고 연두색도 나왔는데. 이 게임의 공통화폐 크리스탈 같은 걸 받았습니다. 보통 한 5개 깨면은 거기서부터 다음 설명하면서 나오는데, 얘 2개만 깨는데 나와요. 자. 아, 레벨업이 됐네. 아, 캐릭터 강화해볼까? 이건가? 이게 아니라면은, 아, 이거 전 진화 목록이고, 이거? 자, 이거. 그래. 빛에 약하네. 상성이 딱 나오네요, 그림으로. 그림으로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야, 이거는 대체 무슨 번개인데 보라색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리더를 바꿀 수 있는 거야? 리더를 바꾸고 싶지 않아. 강화해주고 싶어. 재료가 들어가야지 스킬이 해방이 되고. 아, 나, 이, 몸매기나? 지금 있는 것들? 목록에 들어가서 다시 설정을 해야지 먹일 수 있나? 어딨어? 뭐다 어디 갔어? 재료. 하, 참. 스킬. 이건가? 가차 돌리는 거잖아, 이거는. 아, 이렇게 나오네요. 되게 뒤로 가서 조잡해지는 것 같은데. 아, 내 생산 시절이 이거구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나중에 보고. 이건 뭔데, 그럼? 이것도 기지야? 아, 왜 얘가 돼 있어? 짜증나게. 아, 진짜 불편하다, 진짜.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아, 동굴도 있고요. 병영 같은 거겠죠? 병영 먼저 볼까요? 올라가면 80으로 늘어납니다. 뭐 보유할 수 있는 몬스터 수 같은 거 같죠? 올리게 되면 보유할 수 있는 뭐 식량의 수가 늘어난다. 보유할 수 있는 자금의 수가 늘어난다. 이 동굴은 뭔데? 자금과 동굴이 같이 늘어나면서 부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되나 보네요. 올라가는데 얼마 들어가? 3,000원? 돈이 좀 애매하니까 안 쓰겠습니다. 강화키가 뭐였지 그럼? 들어가 보자. 그럼 얘는 메인으로 쓸 수 있는 게 얘네밖에 없는 거야? 너 한 먹여줄게. 아닌데? 아무거나 좀 기능 없나? 이게 뭐야? 아, 종족명이구나. 얘네 아, 똑같은 종족이네요? 그래요? 그럴 것 같네요. 게임이 그럴 것 같네요. 자, 어떻게 이제 그 늑대랑 걔네 나온 건 그럼 뭐야? 여기 들어가 있는 음식이야? 식량 창고로 들어간 거야? 내가 얻지 않았나? 일단 가보자. 여기 지금 네 마리가 달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뭔데? 전쟁 같은 건가? 이게 내 보상을 그럼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받은 것 같은데? 가보죠. 이건 뭐야? 5웨이브 25. 내 지금 내 20인데 25는 어떻게? 못 깨겠죠? 예, 약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해골 스케르톤이다. 아이고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멤버? 갑니다. 자, 오스테미너. 이번에는 기본 몸무게랑 약간 다른 던전이에요. 자, 보내고 내려와. 불안하다 너.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금 위가 알아서 막아주겠지. 이렇게 하고 너가 올라가. 너가 이제 제가 몸이 셀 것 같으니까 올라가고 쏴주고 3배속. 바꾸자. 너가 앞으로 가라. 좋아. 가자. 주인공이 해치운다. 주인공이 해치운다. 내려와. 지켜줘. 얘 은근히 세네 이 여자 얘가. 너 그냥 뒤로 올래? 되게 사는 게 없다. 얘 되게 약한데? 그냥 탱커야. 화면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그지 같은 게 체력이 안 보입니다. 야, 믿을 걸 믿었어야지. 이리 와. 좋아. 맞으니까 스킬을 못 써. 야, 근데 위험하다 얘. 얘가 더 세겠죠 얘보다? 이렇게 붙이고. 아, 자, 또 잠깐만. 강하다. 너가 다 해줄 수 있니? 아, 주인공 죽으면 끝이야?
아, 이렇게? 아, 위도 때릴걸요? 예, 아까 해골이 때려서 잡았기 때문에. 다음 맵으로 가죠, 그냥. 예로 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편성 좀 다시 해야겠다. 우리 추가된 사람 일로 보내고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좋아요 이러면 나는 밸런스 맞겠지 나는 스킬 써야 되니까 근데 혹시 그 가라 마시는 거 그걸 모르겠네 없는 건가 재료에? 지금 재료 목록을 봤을 때 하나도 안 나왔죠? 아 잠깐만요 선물 상자 좀 까봐야겠다 아 여기 이거 좀 줘봐 빨리 변신시키고 싶어 아 이게 지금 들어온 거야 나한테? 아 내가 먹은 게 여기 저장돼 있네 아 지금 들어먹지도 못할 일본어가 계속 나오네요 일괄 승인 없어? 이거? 그치 들어왔지 지금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거 맞지? 불안하다. 아유, 아유. 하체 몇 마리까지 넣을 수 있는 거야? 아, 들어왔죠? 니가 승인 맞네요. 얘는 뭔데 세어야 하냐? 되게 잡몹처럼 생겼는데, 레오도가 걔 궁수보다 높네? 나 몬스터로 할래. 역시 몬스터로 해야죠. 몬스터 게임인데 토끼기는 빼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거슬리네요. 자, 어디 짜볼까? 이건가? 자, 멤버 교체해 줍니다. 얘 사라지고요. 얘는 또 뭐야? 되게 세 보인다 얘. 주인공이 너무 쓰레기야. 아니야, 안 쓰레기야. 내가 열심히 키울 거야. 아직 몰라. 키워보면 나오겠죠. 이제 나 퇴장하시고요. 넌 퇴장해. 지금까지 힘냈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전하면 깨겠죠, 뭐. 레벨이 지금 낮은 상태인데. 매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 그럼? 매기는 거.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얘네를. 다 매이겠습니다. 매기자. 아, 판매네, 판매네. 매기는 건 다른 간이야, 그럼? 일본엔 그런 괴물 많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강화시켜주는구나. 주인공 나와. 아, 주인공 이걸로 하나 보다. 주인공 강화. 주인공 설마 안 되진 않겠지? 주인공 강화시키겠습니다. 아니야. 주인공 해줘야 돼. 저 하얀 애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주인공이 힘이 뚝 빠진 것 같은데 안 돼. 뭐야? 어떻게 매기는 거야 대체? 얘도 한번 보자 그럼. 하얀 애는 뭘로 변하는지. 본다고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얀 애안 변해? 아, 얘는 이게 지금 마지막이야? 하긴 SS니까 SSR이니까 주요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법이 없네요 없는 건지 뭐안 나오는 건지 못 찾은 건지 이렇게 이것도 똑같은데? 네. 아 먹이고 싶어 이걸로 들어가서 이건 뭔데? 아 이걸 고기를 먹이는 거야 얘는? 이건 뭔데? 아 얘를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재료로 쓰라고? 아,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면은 이 목록에 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플레이어 캐릭터? 왜 없어? 플레이어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너라도 내 아쉬운 관계 너라도 넣어야겠다, 야. 자, 얘 먹자. 레벨이 2밖에 안 오르네요. 아직 등급이 높아서 그런가 보다. 안 오르네. 안 오르면 뭐 됐고. 던전이나 가죠. 헤매기만 하는데 맵 바꿨으니까 얼마 세졌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죠. 이건 뭐야? 아, 고양이로 할 걸. 아, 됐어 해. 되게 오래 했다. 진화는 그런 거 같네요. 난 먹여줄 수 있으면은 저거 슈퍼 레어까지 전부 매겨서 진화는 볼라 그랬는데 먹이는 키를 모르겠네요. 어쩔 수 없죠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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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황금 고블린이야? 잠깐만. 야, 너가 싸워. 하얀 거 너가 싸워. 하얀 거. 그래, 하얀 게 전투고 얘네는 그 먹이는 건가 보네. 아이, 들어와. 야, 씨. 잠깐만, 이거 첫 웨이브야. 여기서 인생 전투 하면 안 돼. 보스야, 왜 이렇게 쎄? 아, 너 내려와. 말한테 맡겨. 나름 세긴 하다, 근데 얘도. 좋아요. 조졌죠? 제발, 제 사슴이 왜 나한테 온 거야 또? 안 돼, 제발 숨어. 너는 내 생각에 판매용인 거 같거든? 전투용이 아닌 거 같은데 얘는? 자, 다시 파티 짜기는 아, 어떻게 진짜 한 번만 딱 진화시키고 뭐야 준다고? 아, 별로 필요 없는데? 물에 100% 약하고요, 어둠에 약하고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한번 리더를 바꾼 다음에 리더 바꾸는 키가 있잖아요. 얘로 바꿔보자. 이게 리더 된 거죠, 지금? 아니네? 리더는 안 바뀌나 보네.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는? 자, 먹이던가 해서 강화를 해봅시다. 아, 이렇게 강화하는 거야? 스킬 포인트 같은 거 같죠? 그래서 맥입니다. 자, 10시 먹고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매길 수 있어? 매겨. 아, 먹는 게다 다르네. 이거는 일단 다 매겨. 먹이는데 돈이 들어가네요. 기괴하죠? 지가 처먹는데 왜 돈을 내 돈을 뺏어가는지 모르겠네. 아,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던전 계속 돌아야 되네. 잠깐, 편성 달자 돌아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여기 나와 있네. 아, 잠깐만요. 나와 있네. 오, 나와 있네. 아이씨. 두 번째 목록이구나, 저건. 자, 다시 들어갑니다. 아, 미치겠네, 이거. 바꿔. 몇 마리까지 넣을 수 있는 거야? 다 넣을 수 있어? 어, 다 넣어야지, 그럼. 나 동료 안 써. 동료 빼!
아, 종료 안쓸 거야. 종료 좀 그만. 댕댕이가 있어야지 역시. 나 얘 싫은데 생각 마음에 안 들어. 자. 아, 독사가 뒤에서 뭐 쏴주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거 바라지 마. 토끼한테 맡겨. 이렇게 하니까 더 귀엽죠? 나 마법사 생긴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야 그냥 가자. 아 6명까지밖에 안 돼? 아, 나 마법사 싫어요. 이름 이상해지는 거 같아. 이렇게 하자. 이 대장을 지킬 수 있게 둘러칩니다. 하나 둘. 아 얘도 포함이야? 아나 미치겠네 진짜. 자 가죠. 이제 좀 고블린 파티 같네. 계속 인상 인간 있고 막 괴물 있고 그랬는데. 아, 이제 깨겠습니다. 아 쉽게 깨는 방법 간단하죠. 아센 놈을 데려갑니다. 가자. 아이고. 레벨업 좀 시켜놔야지. 금방 올릴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뭐, 내가 스킬 쓸 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3배속 하면 알아서 잡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잡아봐. 아, 그치. 우리 검색이가 잘 잡잖아. 여기 보냅니다. 아, 글로 오지 말고. 아, 진짜. 그럴 거야? 아, 니가 가서 때려, 그냥. 야, 이러면 니가 어디 못 오나 보자, 이씨. 야, 와봐. 그치. 우리 댕댕이는 좀 예뻐해줘야겠다. 큰일 났다. 맞아, 뒤지겠다. 이름 좀 애매해지는데? 쟤까지만 잡고. 아, 너 여기 부싸워야지. 뭐 하는 거야? 잡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 좋아요. 야! 고블린의 주인공이 왜? 아, 뭔지 알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이? 일본 애니메이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 되게 유머 게시판에서 많이 날리더라고요. 아, 진짜. 올라가. 어우, 내려와. 좋아. 열리래. 아, 뭐야, 왜안 싸워? 놀기로 했어? 잠깐만. 그치? 뭐 하는 거야? 어택 찬스 같은 거 있는 건가, 이게? 내가 해, 하야 내가 해. 좋아요. 아, 너무 센거 아닙니까? 토끼가 이렇게 세. 아, 뭐 버프 계열로 지금 페이지를 옮긴 건가? 아, 네 번째. 아, 대장님 죽어요. 대장님 죽어. 네가 앞으로 가고. 보내. 나 대신 죽어. 보내. 싸우는 거 맞지? 야, 싸우는 거 맞지, 너? 혹시 너못 때리니? 아, 앞에 세 칸만 때려? 아, 이런 거지 같은 게임을 봤나? 미니마 다르네요? 36. 아, 금방 오른다. 레빗. 아, 보석. 새로 첫 판을 돌리게 되면은 즉 주나 봐요.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았으니까 빨리 깨죠. 아, 말은 스킵하겠습니다.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자, 뭐야? 뭐야? 아, 무기 시스템이 있네. 재료가 있고 강화를 해서 무기를 만들어라. 해보죠. 이걸 만드는 거 맞죠? 돈 얼마 있는데? 이거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죠. 만들고. 공사 3일 걸린다. 아, 좋습니다. 가죠. 아, 뭔 소리야? EX? 누가 제일 셀까? 얘가 제일 세겠죠? 뭔가 좀 폭탄 들고 있는 것 같고 펑펑 터질 것 같으니까. 자, 여기 가겠습니다.
자, 가죠. 이거 범위가 어떻게 된대? 아, 범위 괜찮네. 위아래에다 때리네. 얘는. 너는 너 너도 너넌너 범위가 없니? 너는 범위라는 게 없는 생물이니? 얘도 사범위. 얘가 앞에 세 개. 얘가 문제네. 걔가 에 댕댕이가 문제네요. 앞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리면은 이게 못 살 거 아니야. 이러면 됐지. 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넌 타격을 넣는 게 없니? 아, 불러옵니다. 둘이서 패기해요. 들어와. 오케이. 너안 때리는 거 맞지? 아니, 그냥 때리는 기능이 없니? 열일한다, 우리 하얀색. 자. 아, 내려와봐. 얘한테 넘기죠? 아, 뭐, 얘가 세 칸밖에 안 때리는데, 뭐, 잘 때리겠죠? 약간 박히는 것도 좀 세게 박히는 것 같고, 기분상. 좌상 공격이요? 아, 스킬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법사를 넣을 걸 그랬어. 아, 내 마법을 싫어해서 안 넣었는데. 얘가 다 잡아주겠지. 그치. 이걸 보내고 얘 잡고 내려와서 얘가 다 얘한테 다 시키면 되네. 미스는 안 돼. 되게 느리다. 좋아요. 위에 잡고 세 배. 아, 뭐 하는 거왜 이렇게 느린 거야? 다음 앞뒤로. 아씨, 앞뒤로라고? 들어와. 들어와. 오라고. 아, 좋아요. 90, 41. 아, 이거 올리겠는데. 아, 이런 거 나중에 먹고. 법사 넣어야겠다. 뭐, 목재 같은 것도 주고요. 자. 어좀뭐좀 하는 거 돼서. 아, 스토리는 다 스킵합니다. 일부러 몰라요. 자, 법사를 좀 강화시켜 주자. 어떻게 명기더라? 이거였나? 법사에게. 아, 판매잖아. 이거 판매잖아. 우리 법사가 딜을 넣어줘야지. 이거였나? 얘한테 이거 넣어주죠. 먹여주고요. 아, 좋아요. 아니, 너무 작게 오른 것 같긴 한데 뭐 좋습니다. 자, 얘네 레벨이 50이네. 제한이 50 찍으면은 진화 되나? 아, 얘네 한번 진화시켜 보자. 너 키우는 김에 내가 그냥 키워줄게. 가는 거야. 이건 올리면 어떻게 돼? 한 번에 50이네. 아, 이해했어. 하얀 놈, 너는. 자, 너 진화가 있긴 하냐? 이거. 자. 없나? 아, 뭐, 다 먹여보면 알겠지. 자. 일단은, 이제 먹이죠. 식재료는, 일단 이거 먹이고 먹이겠습니다. 얘도 50까지 올라가네. 그냥 둘다 매겨. 아, 9,000원 들어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비싸게 들어가는 거 아니면 얘가 비싸게 들어가는 거야? 얘가 비싸게 들어가는 거면은 다른 거 올리면 되기 때문에 얘로 하자. 얘가 아니야, 너 레벨 높으니까 얘로 하자. 아, 얘가 그냥 비싸게 들어가네. 아씨, 않네. 자, 편성 짜서. 아, 식재료 메이고 편성 짜죠. 주인공 메이겠습니다. 식재료는
어떻게 먹이더라? 맞아. 주인공 칸으로 가서, 주인공 칸으로 가서. 아, 되게 복잡하네. 주인공 칸으로 가서 이걸로 매기는 게 맞던가? 아닌데?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다음 기회에 매기죠? 네, 일단은 파티 좀 짜고요. 빼고, 고블린 어딨어?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된 거요? 아. 자, 다음 맵 가죠. EX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맵 열렸으니까. 얘가 더 세네? 아, 얘는 데미지랑 방어력이 좀 많이 낮다. 아, 공격력이 엄청 높구나. 궁수인데 뭐 정면 세워도 강하니까 잘 싸우겠죠? 보냅니다. 빨리 진화 시키고 싶어. 좀 많이 해보자. 어차피 여기까지 한 거. 아무튼 쓰고 막 써. 몰라, 막 써. 풀 대고 써주고요. 아, 레벨 높은 만큼 사방향이냐? 내방향이네. 얘는 안 뜨는 거야, 왜? 이게 다 떴는데. 나는 그냥 눌러줘야지 때리는 건가? 한번 해보자. 들어가서 때려봐. 때리는 거야? 지금 때리고 있는 거야? 아, 나 내려와봐. 너 내려와. 죽이지 않는데, 너 내려와. 때려봐. 아, 때려 좀! 좋아, 가자! 아, 니가 다 잡아. 오케이, 내려와. 내려와! 아이, 이거. 얘는 뭐 때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면을 얘가 본 방향만 때리나 보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내려. 자. 때린 거죠, 방금? 좋아. 이해했어. 보스? 뭐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 자. 이름 곤란해.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내려와. 좋아. 아니야, 얘한테 붙이고. 좋아. 데미 쎄. 랩 오른 거예요? 아, 재료 막 주죠. 이거 주인공 캐릭터한테는 경험치 못 매겨주나요? 고기 2000. 좋아. 뭐 읽어볼까? 아, 별 내용 없죠. 내 생각에 얼굴 표정만 바뀌면서 계속 대화 오갈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하지 않게 봅니다. 자, 다음 거 보죠. 3밖에 안 들어가네. 이게 뭔데 레벨 67이냐? 아, 이거 몬스터랑 거리가 먼것 같은데, 저거는? 자. 좋아. 자, 너가 내려가서, 너가 다 잡는다. 너 공범이가, 아, 저렴하구나,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내려와봐. 너 가고. 정면을 안 보면 못 때리나,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법사를 가운데 넣어야 되나? 아니야. 가운데 뭐가 있으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좋아요. 좋아. 여기는 안 돼. 올라가고, 데려오고, 올라가고, 내가 때린다. 때리는 기능이 없니, 설마? 잠깐만. 아, 본 방향에서 그러면은 내가 캐릭터 어떻게 돌리던 얘가 여기 적혀있는 방향만.
아니 여기 내 방향이네 또 신기한 게. 가운데로 오면은 기능인가 그럼? 왜 안 때리냐? 아. 아 가운데 있을 때만 내 방향이야? 아. 그지 같은 경우 봤나 이씨. 아 법사 죽는다. 아 이제 비싼 애야. 죽이지 마. 좋아. 좋아. 게임 이상해지는데? 이거 동료 안 부르면은 사람 전문가 안 부르면은 안 되는 게임인데? 좋아요. 아, 정말 일단 비교합니다. EV 같은 것도 있네. 귀엽네. 잡게 하고 내려오고 막아 막아 몸으로 막아 몸을 막고 잡고 된 거야? 아쉽네요. 아씨 왜 이렇게 안 됐다. 어느 세월에 잡냐. 좋아요. 자, 55. 어, 괜찮게 오르네. 괜찮게 오른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뭐 던전 끝날 때마다 말을 해. 자, 바로 넘어갑니다. 뭐야? 다 끝난 거야? 아, 4? 지금 보너스 던전이었나 보네. 왜 이렇게 안 받쳐주냐? 동료가? 아, 이거 세다 세다 강하다. 나보다만 세면 돼. 어떻게 되겠지? 지금 100까지 찍으려면은 멀었어요. 인터넷 좀 뒤져보겠습니다. 알아서 잡을 테니까 좀 동료가 세니까. 어, 리 몬스터 모바일 경험치. 어, 리더 경험치. 경험치 관련 팁. 소녀전사이잖아 이씨. 아 이거 게임 자체가 지금 하는 사람이 없네. 아 됐어. 뭘 바랬어 내가. 자 되게 열심히 싸운다. 아 그래 끌고 와야 되네. 이렇게 하지. 여기다 놓고 하자. 아우 내려와줘. 좋아요. 우리 흰둥이가 잘 싸워주네. 뒤쪽에서 오네요. 어, 빨리. 에이, 너 거리가 안 보여. 내리고 올리고. 아, 좋아요. 뭐 나름 잘하는데. 얘 잡아주고 아래 잡아주고 하인을 보냈어야 되는데. 잡아주고 얘가 얘 평탄가 보다. 어쩔 수가 없다. 아, 저렇게 떠이로 나오냐? 아니 얘가 잡게 하고 아 얘를 빼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아니야 잘 되고 있어. 말 회복 너무 빠르다. 스킬 더 있나? 좋아. 60, 5레벨이니까 8번 해야 돼? 뭐야 이건 필요 없어. 8번 하면 된다? 좋습니다. 혹시 내가 못 본 건가? 아, 네, 나가고 내가 일부러 모르니까 못 본 걸 수도 있고. 잠깐만요 여기 들어가서 얘가 이거였잖아요. 이걸 눌러야지 먹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거에다가 아, 저 키가 없는데? 너 어떻게 먹여야 되는 거야 진짜? 스킬이나 보자.
어떻게 얻는 거야? 조건이 있어야지 승인이 된다. 파티 멤버로 들어오는 지원 병력은 그게 없는 거네. 스킬을 쓸 수가 없는 거네. 걔네거는 맥이죠? 고기 됐다. 왜 이렇게 됐어?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좋아. 이것도 맥이고, 일단 뿔 모양이니까 뭐 비슷비슷한 거겠죠, 그쵸? 다음 기회에 맥이겠습니다. 귀찮네요. 자, 가죠. 싸우러 가죠. 가죠. 너무 내가 먼 길을 돌아온 것 같다. 끊고 싶은데 여태까지 한계 있어서 끊을 수가 없다. 100레벨 찍고 말겠어. 자, 한 번에 5레벨씩 올랐단 말이죠. 이게 웨이브가 진행되면서 얘네 주는 경험치 늘 거예요. 그럼 얘네가 레벨이 높아서 먹는 경험치보다 더 늘 거라고 믿습니다. 약한 애 골랐다. 동료 골랐다. 아니 그냥 충전해서. 어, 세다. 충전. 이게 뭔 난리냐 이게. 좋아. 하얀은 죽으면은 나 손통이 막힐 것 같은. 턱 막힐 것 같은데? 아, 일로. 오우씨. 그냥 쓰자. 좋아요. 법사가 잘 때려주겠지. 저 딜 어디야? 아, 딜 진짜 범위 넓다 얘. 좋아. 아, 5웨이브까지 나와. 보통 게임이 한 3웨이브 정도에서 비벼지지 않나요, 몸 모드는? 아주 하드코어하네요. 내려와. 하얀은 버리자. 아니야. 하얀을 왜 버려? 싸워. 이거 어찌하나? 댕댕이로 잡자. 싸우고 있는 거 맞지? 좋아! 아, 정신없어 이거. 아,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좀 적당히 나와. 미치겠어. 좀 빼. 잠깐만요. 이거 잠깐 이렇게 번쩍번쩍 뜨잖아요. 이게 뭐죠? 뗄 수 있다는 거야? 뜨는 게. 아, 내가 아닌데? 아, 어떻게 때린다는 거 얘가. 뭔가 좀 해보면 안 될까? 속공상처럼 믿지 말고. 좋아. 아, 뭐 개멸한 것 같지만. 어. 너가 다 믿어. 나는 너를. 그래. 정면으로 1대1로 붙어. 좋아. 아, 몇이야? 7 올랐어. 7? 좋아.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힘든 게임이란 말이야? 이거 동료 좀 올려주겠습니다. 다이아 같은 걸로 레벨업 못 시키나? 나중에 뭐. 뭐야? 뭔 경우야? 아, 됐어. 자, 그 메인으로 가서 내가 먹은 일괄 수령 해주고요.
진짜 로딩 느리다 이거. 뭐야? 아 여자 건방도 있네. 제가 좀 잘 버티겠지 지금 있는 애들보단. 숙연해진다. 마음이 내 마음이. 460, 680. 레벨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얘로 가자. 바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어? 자, 매겨줍니다. 여자에 매겨주자. 너가 어떻게 뭘 매겨야지 잘 싸울까? 다 매겨줄까, 그냥? 24? 그래, 24 가자. 800에 99에. 오 세네. 꽤 세네요. 센 건 아닌데 일단 버티긴 할 것 같네요. 자 싸우러 가죠. 경험치 많이 줬으면 좋겠다. 가자. 호랑이 데려갑니다. 스킬이 저거밖에 없어. 레벨업까지 8포인트. 아마 이거 하고 다음 하면은 스태미너 풀 차서 진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이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스태미너 채워줘도 되고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처음부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 올라가. 내려 옆으로. 가운데 가운데. 너 공격범위 그렇게 그지같이 돼있냐? 아 큰일났네. 얘를 올려야 돼. 얘 잡아. 잡아. 잡아 빨리. 좋아 좋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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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얘는 사각형이야. 뭐 이 정도 알아 잡겠지. 이 정도 잡을 테고. 아 좋아요. 잘 싸우는데 아래서만 안 나오면 돼. 그래.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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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려가 내려가. 아니야 너가 아니야. 너가 와야 돼.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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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그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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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왜 이렇게 많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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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좋아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아니 잠시 지금 얘한테 오면 안 돼. 마법사 안 돼. 마법사 안 돼. 오! 한 번 더. 내려가. 좋아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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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따라오겠지? 안 따라오네? 좋아 좋아 좋아. 내려가 내려가. 그치 그치. 되게 튼튼하네. 세배속을 여태까지 안하고 있었어요. 어제 게임이 편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려가. 아! 그럼 안되는데? 아니 아니야 괜찮아 문제 없어. 보내고 보내고 스킬 쓰고요. 아 좋아요. 쓸데기 없이 긴박하네. 8레벨업. 금방 올린다 금방 올린다 금방 올린다. 이 경험치 소요량보다 올라간 양이 더 많다. 다음 거만 진행하면은 좋아요. 얘는 밖에 나와도 둘밖에 없어. 81 81 82 성격사처럼 생긴 저거 내려갑니다.
아래서 오는 거야 지금? 아니 뭐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래서 왜 오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렇게! 너 세 칸이냐? 아, 그럼 곤란한데 내가 좀? 근데 좀 많이 곤란한데? 여기 때려주면 안 될까? 요렇게. 아, 이 가도 같은 칸이지? 그래서 그럼 얘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좀 비워둡니다 자리. 어디 어느 부분이야? 아 저쪽이야! 아, 왜 하필 저기야? 빨리 좋아 올리고 밀고 이쪽 기술 걸고 됐다. 아 이제 젤을 올리고 그랬네. 여기가 좀 많네. 아 진짜 데미지 안 박히네요. 너를 빼고 올려야겠다. 그치 올려 그치 이렇게 하고. 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잡아. 잘 잡네요. 잘 잡진 않는다 솔직히. 자 묶어서 같이 막 쪼갭 해줍니다. 법사까지만 때리면은 아까보다 딜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지겹다. 빨리 맥 찍어야 돼. 빨리 아 그만 나와. 이 정도 나왔으면 됐잖아. 돌을 몰라. 잠깐 왜 이렇게 된 거야? 일단 얘 큰일 났어. 야, 너 왜 거기를 보고 있냐? 아이고, 이거 어떻게. 얘 바보야, 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병풍이야, 쟤네 병풍이야! 이동하면서 어그로 줘. 아! 어느 게 경험치 많이 주더라? 이게 많이 주지 않을까요? 마지막 게 좀 많네요. 다시 하자. 고양이를 믿겠어. 아래죠. 예, 십자가야. 빨리 바빠. 올리고 밀고. 아 그렇게 밀리면 안 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뭔 짓이야. 이게 제일 법사 몸 주고. 너 왜 그렇게 되냐 갑자기? 뭐 아까 십 정도? 옆에 때려주면 안 될까? 좋아.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왜 이래. 아! 아? 아? 이게 뭐죠? 아 붉은색일 때는 아래 때리고 초록색일 때는 사각형이야? 거치 바세 같은 기회를 받아봤나. 넌 초록색일 때 범위가 더 넓어지고 붉은색일 때 약해지고. 너는 얘는 그래 항상 같은 게 좋아. 이게 초록색에서만 힘을 쓴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붉은색이 정면으로 가. 아, 색깔 다 때려. 좋아. 얘 잡자. 미리 작업을 해놓자. 기술 좋은 거 없나? 좋아. 내 캐릭터는 하는 거 없니? 이건 뭐니? 세상에. 너도 그럼 여기 오면은 십자로 때리네. 여기 오면 십자 때리네. 잠깐만, 잠깐만. 그럼 곤란해. 이거 좀 약간 곤란해. 아, 좋아요. 파란색에서 범위. 아니, 파란색도 넓은데 넓어도 약하네. 아, 인간적으로 여기 보고 때려주면 안 되냐? 아, 못 살겠네, 진짜. 열심히 잡는다. 별것도 아닌 게임인데 이렇게 힘드냐? 아, 제발, 진짜. 그만둬. 그만둬. 아래 하얀에 죽는 건 확정이다. 날 지켜, 날 지켜, 날 지켜. 열심히, 열심히 쳐내. 어, 자, 이거. 어어어, 견뎠다. 아, 아까보다 훨씬 좋아. 법사 죽자. 법사는 죽으라 그러고. 아니, 글렀잖아. 좋아, 싸워. 아,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몇이야? 몇 올랐어? 경치 많이 준 것 같은데 13 남았네? 좋아, 금방이야. 좋아, 레벨업. 5개. 아, 스킵하고요. 하,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제발 센 분 한 분 모십니다. 아까 그거잖아. 저기 가차 있던 애. 야, 됐다 세 보인데. 염라 대왕 같다, 야. 체력이 4천이네? 나 얘 뒤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건가? 나 저 형 뒤에만 있으면 돼? 하. 타격 판정 어떻게 돼? 오, 얘 타격이 미쳤는데? 그냥 다 때려 죽이는데? 얘가 되게 제일 좋은 애인가 보다. 얘도 여기 때려? 야, 형만 믿어 나는. 난 형만 믿을게. 아, 알아서 몸빵 다 해주겠지 뭐. 진짜 뭐 알아서 해주겠지. 모르겠다. 얘 장난 아닌데? 3배. 아, 이 형만 있으면 난 스킬 쓸 필요도 없겠다. 아, 좋아. 아주 훌륭해. 아, 딥도 좋고, 거리도 길고. 좋아. 야, 그 청소기네, 완전. 형, 앞으로 가. 빼지 말고. 그래. 에, 너 일로 와봐. 아, 예. 아니, 여기서도 졸라 잘 때려. 미친형이야. 아, 근데 법사 죽겠다. 법사 죽어도 돼. 아우, 야, 근데 진짜 아프다. 아프가. 오케이. 다음. 마지막 웨이브. 아, 좋아. 이렇게 합니다. 야, 말 너무 촌스럽게 생겼다. 소같이 생겼어. 소에다가 갈기 자르는 것 같아. 이제 한 번 남았나요? 예! Yeah! 다 필요 없어. 보상 주던 말던. 아, 다 필요 없어. 빨리. 아, 그만.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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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강화한다 강화한다. 어떻게 하는 거야? 됐다. 더 센 건 안 돼? 아니야, 별로 센 걸로 올리고 싶지 않은데. 좋아. 아, 머리카락이 생겼습니다. 머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아,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몬스터는 대머리여도 레벨업을 하면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다음에 몬스터로. 아니, 아닙니다. 자, 가죠. 아, 능력치는 졸라 낮아지고요. 욕할 뻔했네요. 욕 안 했습니다. 자, 올려줍니다. 야, 강아지고요. 나 얘한테 거북이 먹이고 싶은데 거북이 당연히 못 먹겠지? 그지 같은 게임이. 저 진짜 거북이 못 먹는 거야. 왜 못 먹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나 거북이만 먹으면은 네 세상일 것 같은데 거북이 못 먹나? 뭐야? 되게 애정가게 생겼다. 얘. 뭐 사람 살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괴물에서. 어떻게 먹이는 거야? 먹이게 해줘. 진짜 인간적으로. 어? 어쨌든 변신했습니다. 변신했고요. 아, 먹일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변신은 아, 뭐 해야 되네. 30개 모아야 되네. 아, 그럼 여기까지 하죠. 아, 이렇게 변신했고요. 초록색 아, 귀여운 고블린이 됐습니다. 얼마 세졌는지는 아, 영원히 모를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뼈뼈.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은 아, 아니 취소. 일본 게임이니까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을 해보시면은 솔직히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재밌을 것 같진 않은데 뭐 취향이 다 다르니까요. 저는 일본어를 못했기 때문에 더 재미없게 느낀 걸 수도 있고요. 아, 다들 한 번쯤 해보시면은 가끔 이렇게 뭐 몬스터도 이렇게 키우는 거니까 약간 방식 특이하잖아요. 참신하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만화책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즐길 수 있겠네요. 이만 뼈! 뼈뼈! 수고하셨습니다.